이제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열기가 뜨겁습니다. 호주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호주 건국기념일 퍼레이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평화와 화합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윤영철 국민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호주 건국기념일 행사가 펼쳐지는 멜버른 스완슨 거리입니다. 100여 개가 넘는 커뮤니티와 동호회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거리를 행진합니다. 해외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호주를 찾은 우리 대학생들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기 위해 퍼레이드에 동참했습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우리 동포들도 한복을 입고 한국의 올림픽을 알립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리아 그 윈터 올림픽이라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평창 올림픽 많이 반겨주셨어요. 반겨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기뻐할 것 같아요. 퍼레이드를 마친 학생들은 올림픽 홍보를 위해 성화봉을 들고 시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Victoria, this is fantastic. 평창 동계올림픽을 외치는 한국 대학생들의 모습에 호주 시민들은 발길을 멈춥니다. 호주 건국기념일 퍼레이드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 20명은 한국에서 준비해온 마스코트를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의 올림픽 홍보버스 운영에 이어 대학생과 교민들도 평창 알리기에 나서면서 호주에서도 이번 주 막이오르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창올림픽을 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학생들이 자비로 마스코트를 사서 좀 나눠주기도 하고 저 조직위원회에서 공성대도 빌려줘서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호주는 15종목에 51명의 선수를 파견합니다. 호주 사람들은 스키 종목과 남북 단일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호주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은 모두 5개, 그중 3개는 스키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One team, yeah. And then they have. Do you know about yeah, that? Yeah, yeah, yeah. It's kind of big news. I think it's really good thing. It's really good time to gathering together. Yeah, to make the one world. That's fine. Fantastic. 우리 동포들과 호주 사람들은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창 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원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화이팅! 호주 멜버른에서 국민 리포터 윤영철입니다.